되찾을 인생의 봄. 내가 경험한 팽창강 임플란트. 수술 받으신 지가 진짜 딱 거의 6개월 되셨네요. 어떠셨어요? 사용하는 데는 좋았죠. 사용하는 거는 괜찮으셨어요? 네, 뭐 한 달에 그렇게 많은 횟수는 아닌데 지금 3-4회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아무 걱정 없이 할 수 있어서 그건 참 좋았는데,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고음 문제가 조금 마음에 걸리고 이제 그랬었죠. 네. 음경이 신축성이 좋은 사람이 있고 신축성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 환자들은 대체로 크기 차이가 많이 나요. 제 기억이 맞다면 선생님도 그런 경우셨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임플란트를 하고 나면 이게 발기가 안 된 상태도 말씀하신 것처럼 평소에도 좀 많이 길어져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한쪽으로 이렇게 돌아가 있으니까 옷 입는 게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음경이 작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음경 크기가 큰 분들이 주로 이래요. 길고 사이즈가 좋은 분들이. 아, 크면 그래요? 아유, 작으면은 신경 쓸 일이 없지, 어디로 가 있든. 근데 사이즈가 좋으시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연습은 열심히 했어요. 하루도 안 빼놓고.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된 거지. 예. 조금 더 하세요. 제가 볼 때 앞으로 한 1년 정도 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연습을 계속 해야 되는 건? 한 1년까지만. 아, 1년까지. 앞으로 1년 정도만 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년. 수술하고 나서 그 발기 안 되고 그랬던 그런 걱정이 싹 사라지니까 참 좋긴 좋은데, 기분이 좋고.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감각이 살짝 떨어져, 귀두. 귀두가? 그게 전에 하기 전보다 좀 둔해진 것 같더라고. 그게 길어져요, 사정 시간이. 그러니까 이전에 조르가 있거나 하진 않으셨죠?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진 않으셨죠. 지금 선생님 수술한 형태를 보시면 포병 수술 라인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수술을 했잖아요. 포병 수술 라인으로 절개를 하고 우리가 수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신경들 있죠. 아주 가는 신경들은 어쩔 수 없이 걔네들은 잘렸다가 다시 붙어요. 복구가 되게 돼요. 근데 지금 길이가 더디 길어졌잖아요.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는 신경도 회복하는 속도가 지금 더디신 것 같아요. 아, 이제 회복이 된다, 이거. 이것도 돌아와요. 이거는 왜 그 조루가 있어서 신경 차단술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환자들 같은 경우에 둔하게 만드는 거. 그렇죠. 굵은 신경을 잘라요, 우리가. 근데 그렇게 굵은 신경을 잘라도 그게 막 짧으면 3개월, 긴 사람들은 아주 길어도 7년이면 다 돌아와요. 근데 이거는 가는 신경이 손상을 입은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감각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평균적으로 한 6개월에서 길게 걸리는 경우에는 1년에서 2년까지 가는 경우도 봐요. 그런데 안 돌아오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힘드시겠지만 감기 시간이 길어서. 아니 뭐 힘들다고 생각은 안 해요. 이제 뭐 좋아진다면은 뭐 얼마든지. 그리고 또 그동안에 그 수술하고 나서 내가 느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좋게 느껴지고 스트레스 안 받고 그러니까 뭐 그 이상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좀 더 이렇게 뭐야 삶에 그런 좀 사시는 게 조금 더 기운 차지고 그렇게 변화가 있으셨어요? 그래요? 예. 근데 뭐 그게 저도 성관계를 하는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주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연세에는 선생님 연세에는 자주 하시는 편이긴 해요. 그러니까 60대가 넘어간 이후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 한 달에 세네 번 정도밖에 안 해요. 그러면 자주 쓰시는 편이세요. 사실 한 달에 한 번도 뭐 드는 사람도 많아요. 잘 쓰는 거. 그게 건강하신 이유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상태는 좋으세요. 옷 입으시는 게 좀 불편하실 수 있는데, 환자들 보니까 대체로는 막 요령이 생기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수납을 하겠다는 요령이 생기니까. 그거를 제가 이제 여기 지금 오기 전까지는 막다르면 또 잘못될까봐 그걸 몰라서
막 못했는데 이제 배웠으니까 설명을 듣고 했으니까 그대로 해봐야죠. 이게 실제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사실 우리가 성관계를 할 때 견뎌야 되는 이게 의견이 견뎌야 되는 그 압력이 대단하거든요. 지압이나 이런 체중 이런 게 대단하기 때문에 힘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임플란트가 만들기가 까다로운 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뭐 어떻게 하신다고 해서 고장난 그런 게 아닙니다. 편한 대로 막 이렇게 편한 대로 하셔도 돼요. 그래도 우리 이제 그거에 대한 상식이 없으니까 그러실 수 있죠. 마음대로 못 하겠더라고요. 아니, 그냥 지가 가 있는 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내두고 이제 그렇게 그게 제일 좋기는 한데 근데 편한 대로 두셔도 돼요. 문제 없어요. 아유, 원장님 덕분에 지금 행복합니다. 네. 어쨌든 뭐 고민거리가 사라졌으니까 걱정 안 하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아무튼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